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경찰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청으로 보낼 때, 송치할 때, 그때 수사 마무리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발급해 주죠. 여기 1차량이, 즉 가해 차량이 좌회전 중에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을 충격한 사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좌회전이요, 약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약도? 이렇게 좌회전하다가 피하는 차를 쫓아와서 때린 것처럼 되어 있네요. 그런데 요 앞에 이건 뭔가요?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. 좌회전 중에 일어난 사고래요. 좌회전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? 네, 잘 가고 있습니다. 정상적으로.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. 천천히 가는데. 아이쿠! 좌회전을 왜 저렇게 할까요? 여기서. 아, 상대차 뒤로 후진이군요. 상대차가 여기서 뒤로 후진해서 앞으로 이런.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편 보험사가 80대 20 얘기한답니다.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? 앞에 차가, 요 차가요? 후진을 합니다. 앞에서부터 보면요. 네, 후진해 가죠. 후진해 갔으면은 섰다가 나와야죠, 섰다가. 후진했다가, 아까는 직진한 차가 없었죠, 1차로에. 거기서, 여기 아마 요 흰색 차처럼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서 있다가, 바로 안 돌아지니까 후진해서 돌리는데요. 후진할 때 비상등 좀 켜주고요. 아무 차도 없으면 그냥 해도 되겠지만, 그러나 후진할 땐 천천히, 그러면서 후진 끝난 다음에, 왼쪽 깜빡이 켜고 직접 확인하고 돌아야 되는데, 지금은 좌회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턴 형태에 가깝습니다. 여기서 했다가 여기서 발이 돌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직까지 좀더 들어가야죠. 더 들어가야, 저기서 더 들어갔어야 본인의 시야가 확보되잖아요. 깜빡이도 없이 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. 저는 이번 사고, 100대 0이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